요즘 주변인들이 적지 않게 코로나에 걸렸고 결국 저도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. 슬기롭지 않은 격리생활. 아, 주변 지인들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랑 접촉한 적이 없으니 아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파서 몸져 누운 게 근 10년 만이라 이게 단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영 구별이 안 가서 자가키트를 써봤는데 일단은 음성이 나왔습니다. 생각컨대 아픈 원인은 아마 최근에 선풍기 시계 맞고 감기 걸린 메조미를 매일 안고 자서 그 감기가 옮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어제부터 안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. 아까 잠시 깼을 때 시킨 죽이 도착해 김한혜가 가져와준 모양이네요. 간이 책상을 펴 먹을 준비를 합시다. 아, 참고로 윗옷은 대충 입었는데 바지를 못 찾아 하의는 안 입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다행히 책상이 절묘하게 잘 가려주는군요. 그럼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. 알타먹으니 더욱 꿀맛이네요.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무시무시한 자가검사를 할 차례입니다. 심호흡 한번 해주고 조준. 코 찌르기에 성공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에 좋은 배차나 마시고 있죠. 코로나에 걸리면 흔히들 후각이 약해진다 해서 차 향을 맡아보니 오,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방귀를 껴 냄새를 맡아봤는데 후각은 아주 멀쩡하네요. 뭔가 방구로도 전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뀐 방귀는 일단 전부 들이마셨습니다.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네요. 드디 안심하고 한숨 푹 자려는데 더워. 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오한이 들어 겨울 이불을 덮고 잤었는데 밥 한 끼 먹었다고 금방 몸이 후끈후끈해버려져서 여름 이불로 갈아덮고 다시 한번 꿀잠을 때려줬습니다.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미각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죠. 지금까지의 정황상 단순 감기일 것 같긴 하지만 아침 죽 먹을 때 맛이 잘 안 느껴진 것 같기도 해서 확실히 알아보고자 알찜을 보통 맛으로 주문해봤습니다. 미각도 확실히 살아있네요.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은 더럽게 매운데 마실 수 있는 건 따뜻한 배차밖에 없다는 점입니다. 겨우 다 먹었네요. 다 먹었으니 다시 공포의 자가검사 시간입니다. 음성이네요.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일 컨디션만 살펴보면 될 듯합니다. 다 나았다. 아니네, 아직 아프네.